이번에 퀄리티 괜찮고 금액도 합리적이고 거기에다가 국내, 네, 국내에서 판매되는 또 추가로 특별한 점까지 있는 애플워치 밴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이 애플워치 밴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그런 여러가지 애플워치 밴드들을 여러분들께 막 보여주고 소개해드리고 막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배송되다 보니까 배송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오래 걸린다는 점, 네,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퀄리티 괜찮고 금액도 합리적이고 거기에다가 국내, 네, 국내에서 판매되는 또 추가로 특별한 점까지 있는 애플워치 밴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 손에 있는 아이펠리 애플워치 스포츠 루프 밴드라는 제품입니다. 먼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포장. 포장 퀄리티 되게 괜찮죠? 여기 아이펠리 제품이라는 거 이렇게 써있고, 제가 알리에서 주문했을 때는 이상한 비닐봉지에다가 그냥 담겨져서 배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포장, 포장 상태 자체가 되게 괜찮다 보니까 이런 상자로 선물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세 개의 제품을 이제 뜯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판매되는 색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색상은 다크블랙, 그리고 스틸 그레이, 라이트 실버, 포레스트, 로얄 블루, 헤이즐넛, 샌드핑크가 있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색상은 총 3가지 색상으로 포레스트, 로얄 블루, 헤이즐넛, 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하나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색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헤이즐넛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딱 꺼내면 이렇게 밴드가 딱 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점 하나 있죠. 아까 제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자수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거는 JIN이라고 이제 진, 진이라고 이렇게 새겨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자수로 새겨져서 배송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 색상입니다. 로얄 블루 색상인데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파랑 색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 이거는 포레스트 색상으로 약간 흑색이랑 블루색이 섞인 그런 스포츠 루프 밴드입니다. 저는 애플워치 3세대 42mm를 착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이즈는 42.44mm짜리 사이즈를 받았고, 이건 두 가지 길이로 판매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여성용 사이즈, 남성용 사이즈 이렇게 알 크기에 따라서 두 가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딱 이걸 봤을 때 스포츠 루프 밴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살짝 밖에 약간 비치는 게 보여요, 이쪽이. 그래서 통풍이 되게 잘 되는 그런 밴드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들이 이제 피부랑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맞닿는 부분이, 이게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막 땀이 차거나 막 그랬을 때도 막 살이 막 까지거나 그런 것도 없을 것 같고, 막 알러지도 되게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정 방식은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벨크로 타입의 고정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길이 조절이 일단은 뭐 매우 간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찍이도 꽤 강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고정할 때 매우 편한,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가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에 제가 착용했던 알리표 애플워치 밴드는 일단 이렇게 풀어주고, 제 손이 뭐 이쁘진 않지만 제 팔이 한번 착용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거 차게 되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애플워치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점으로 돼가지고 검은 색깔 이 세 개들이 있잖아요. 이거랑 또 반대쪽을 보시면 가운데만 은색,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은색이 이렇게 아랫부분으로 가게 하고 이 검은색이 이쪽 윗부분으로 오게 해가지고 장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도 역시 검은색이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장착을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 착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쭉 크게 해준 다음에 팔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땡기는 거, 땡기는 거는 이 땡기는 쪽이 제 방향의 오른쪽으로 땡겨주도록 이렇게 착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상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패턴이어가지고 되게 단순하지 않고 누가 봐도 딱 팔에 뭐를 차고 있다
네, 그런 인상을 또 남겨줍니다. 또 그렇다고 색상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저분해 보이거나 네, 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색상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약간 패셔너블한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장착, 네, 장착한 부분, 애플워치 밴드를 네, 결합한 부분은 네, 이음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찍찍이, 네, 벨크로 타입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상은 네, 로얄 블루 색상이고, 뭐 이런 것도 저는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를 이거랑 보통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파란 타입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약간 깔맞춤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헤이즐넛. 네, 헤이즐넛 색상을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이즐넛 색상을 착용하면 이런 모습이고, 네, 결합부, 결합부는 요렇고, 그 다음에 벨크로, 벨크로 찍찍이는 네, 이런 느낌으로 장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색상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이런 느낌으로 네, 하면 되게 어울리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포레스트 타입입니다. 파랑색이랑 약간 흑색이 섞인 네, 그런 디자인이고, 네, 이쪽 네, 결합부 보시면 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벨크로 타입은 네, 이런 식으로 장착이 가능하고, 벨크로 타입이 여기는 약간 포인트 색상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지네요. 네, 전체적으로 착용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네, 이런 거는 오히려 이런 타입? 워치페이스를 이런 타입으로 해주면 꽤 어울리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수 로고는 이런 식으로 네, 표기가 되어 있죠. 나만의 애플워치 밴드를 가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판매처랑 금액 같은 경우는 아이펠리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금액은 15,000원이 아닌 14,8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좀 더 보고 싶다 아니면 구매를 조금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해가지고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궁금하지 않더라도 클릭해서 꼭 한 번씩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도 다양하게 여러가지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아이펠리 애플워치 스포츠 루프 밴드 네,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고, 이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하나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